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남디입니다. 오늘은 예라머시 버전의 더블레싱 반주법을 들고 왔습니다. 어떻게 편곡했는지 바로 보러 가볼게요. 먼저 피아노를 힘있게 넣어줍니다. 코드는 B 코드이고요. BPM은 70입니다. 다음은 베이스로 달려줍니다. 그 위에 플럭 사운드를 넣어볼게요. 반복되는 루프를 돌려서 빠르게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겠습니다. 그 다음은 강한 시스 사운드로 저음역대를 연주해서 빌드업을 시켜볼게요. 마지막으로 후렴 멜로디를 따라서 오르간을 연주해줍니다. 이번 곡에서는 특별히 직선적이고 웅장한 음색의 오르간을 선택해주세요. 방금 넣은 선율 밑에 화성을 넣어줍니다. 이것이 곧 후렴 멜로디의 화음이 될 거예요. 이렇게 화음을 잘 이용하면 곡이 훨씬 더 풍성하고 입체적이어진답니다. 이렇게 하면 더블레싱 예라머시 버전의 반주가 완성됩니다. 이 반주법을 보시고 풀버전을 한 번 더 들으시면 알아차리지 못했던 선율들과 반주들을 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다음 반주법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오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. 여러분의 반주 생활을 늘 응원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빠이.